하나씨, 안 다쳤어요? 거길 왜 와 있었어요? 그 위험한 데를 어떻게 된 거예요? 로빈이에요? 정말 로빈이에요? 로빈이 맞아. 근데 어떻게 어떻게 된 거예요? 하나 씨가 왜 이 방에 있어요? 상무님이 자고 일어나겠다고 했어요. 깰 때까지 기다리라고. 그러면 누군지 알게 된다고. 분명히 상무님이 잠들었는데 로빈이 일어났어요. 대체 뭐예요? 어떻게? 들어봐요, 하나 씨. 서진이하고 난 인격이 달라요. 우린 DID, 그러니까 다중인격 장애라는 병이 있어요. 그럼 상무님하고 로빈이 사람이라는 거예요? 아니요, 한 사람 아니에요. 서진이하고 난 다른 사람이에요. 우린 성격도 감정도 직업도 기억도 다 달라요. 그리고 하나 씨를 좋아한 사람은 나예요. 하나 씨가 좋아한 사람도 나고. 어쩌자고? 다 밝혔어. 항상 숨기려고 했던 건 너고 밝히려고 했던 사람은 나였어. 근데 지금은 아니야. 난 준비가 안 됐어. 근데 왜 그랬어? 내 동의도 없이. 네가 처음으로 나한테 손 내밀었어. 도와달라고 했어. 맞지? 어. 그래서 기뻐. 네가 처음으로 날 인정한 거니까. 근데 이건 다시 날 무시한 거야. 이건 네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문제만이 아니야. 이건 나한테도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문제야.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왜 네가 말해?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. 이건 내 감정이야. 내가 느끼는 내 감정이라고. 로빈, 처음으로 말한다. 고마워. 그리고 뭐야 이거? 몸은 좀 어때? 병원은 안 가도 돼요? 괜찮아요. 경찰에 진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쉬어요. 상무님.
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럴 거야.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알겠어요. 나는 로빈을 좋아해요. 근데 상무님이 로빈이라고 말하면 난 로빈에 대한 내 감정까지 상무님에 대한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. 그럼 왜 날 따라왔어요? 죽을 수도 있었어. 구하는 게 성격이야? 그냥 또 걱정돼서. 왜 내가 걱정되지? 그냥 연민이라고 해도 상관없어. 사랑에 제일 가까운 게 연민이니까.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. 난 이미 시작했어. 무슨 일인데? 싸웠어? 참네. 나 그 거지 같은 성격 너무 싫은데 오빠 심정 너무 이해 간다. 그 표정 내 표정이거든. 오빠 사라졌을 때 나 미친 애처럼 이러고 다녔어. 다 오빠인 것 같고 근데 어디에도 없고. 분명히 좋았던 기억이 훨씬 많은데 못해줬던 거 미안한 것만 생각나고. 고맙다 우정아. 나 5년 만에 왔잖아. 네가 날 기억해줘서 5년 전에도 내가 여기 있었단 걸 실감할 수 있었어. 왜 그래? 또 어디 가게? 아니 그 반대. 안 가. 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한 난 여기 있었고 있을 거야. 집에 가 있어. 어디 가게? 가볼 데가 있어. 혼자 있는데 안 무서웠어요? 아니면 혹시 내가 더 무서웠어요?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. 드디어 입댔다. 충격으로 실어증 됐는 줄 알았어요.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럼 듣기만 해요.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어요? 나는 상무님이 하는 말, 로빈이 쏟아내는 말들, 그 말들 듣는 것만으로도 내 말만 들어요. 다들 나한테 허상이고 가짜라고 할 때 하나씩 손 내밀어줬고 나도 날 이해 못할 때가 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날 이해해줬고 그래서 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. 내가 구서진 애 가짜고 허상이라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뭐예요? 지금 뛰는 내 심장은 뭐예요?